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식페이너 김승훈이에요. 지금 블랙데이 4월 14일, 4월 14일이 블랙데이였고, 제가 그것 때문에 제가 유튜브에는 그 짜게치 리뷰를 미리 올려놓기는 했었어요. 했는데, 이제 조금 지금 이제 제가 이거 방송을 하는 시간은 4월 14일이 조금 지난 시간이기는 해요. 근데 제가 나름 그래도 블랙데이에 짜장면은 안 먹었기 때문에 그 속설이 있더라고요. 이게 믿거나 말거나 하긴 한데 그 블랙데이 때안 먹으면 안 생긴다고 해가지고 솔로들이 안 먹으면 안 생긴대요. 그런다는 속설이 있어서 네, 그 제가 작년에 못 먹었거든요. 작년에 못 먹어서 여태까지 안 생겼나 봐요. 근데 작년에는 좀못 먹을 이유가 있었어요. 작년에는 이게 날짜가 좀 부를 것 같으니까 이게 외관상 한번 사진 찍었으니까 조금 네, 이렇게 섞어서 작년에는요 블랙데이가 성금요일이었어요. 성금요일이라서 이게 성당 다니는 사람들은 짜장면을 먹을 수가 없었어요. 작년 블랙데이 때는 성금요일이라 먹을 수 없었어요. 오. 갑자기 왜 방송 접속 그뭐 리스트 올라갔나요? 잠깐만요. 뭐 리스트 올라갔니? 아직 뭐 글쎄요, 블랙데이 테마 이슈 끝났을 텐데. 테마 이슈 끝났을 텐데. 일부러 제가 그냥 테마 이슈 시간을 그냥 벗어나고 싶었던 건 아니고요. 그, 좀 뭔가 필요한 거좀 사오느라, 그래서 나가는 김에 좀그 개인 촬영 좀그 한답시고. 아, 지금 이게 인원수가 좀 정확하지가 않아요. 이렇게 채팅방에 있는 인원수가 그대로 나오질 않고요. 그리고 비로그인도 있을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아니야, 지금 그 채팅방 그 인원 있는 리스트가 좀몇명더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지금 인원 카운트가 안돼 있어요. 가끔 그런 오류가 걸릴 때가 있어요. 근데 사실 일베는 그래요. 그 테마 이슈가 뜰 때하고 그렇지 않을 때하고 그 약간 그 이게 시청자 격차가 엄청나게 커요. 아니 근데 사실 그건 아프리카 TV만 그런 것도 아니고 다른 플랫폼도 다 그럴 거야. 아니 가끔 뭐 SNS나 유튜브 이런 데에요. 저한테 그런 댓글을 다는 사람들 있어요. 그 뭐냐 승훈 씨 혹시 뭐 카카오 TV에서 해보실 생각은 없으세요? 하여간 그건 다른 플랫폼을 언급하는 사람들 있는데 그럴 때마다 내가 설명을 하는 이유가 있어요. 지금 제가 여기서 4년 차잖아요. 근데 제가 동시 접속 그세 자릿수를 달성하는데 3년 조금 넘게 걸렸어요. 그 3년 넘게 걸렸고 그럴 때 3년 넘게 걸렸고 다른 플랫폼 가서 한다고 처음부터 그렇게 유명하진 않잖아요, 내가. 몰라. 유튜브는 아프리카 TV 애청자보다 구독자 수가 조금은 더 많거든요. 아 근데 이거는 기술적으로 가끔 이게 그 이건 기술적으로 약간 그 해결을 못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인위적으로 뭘못그 막아놓는 게 아니고 기술적으로 뭔가 좀 에러가 있는 거야. 근데 사실 생방송 플랫폼 중에서요, 그나마 아프리카 TV가 기술적으로 제일 좋은 거예요. 다른 데 가면 더 난리 나막그 딜레이가 아프리카 TV가 제일 최소화된 플랫폼이에요.
아프리카 TV가 딜레이가 제일 짧아요. 다른 데보다는. 그래서 유튜브 구독자 수가 제가 아프리카 TV 애청자 수보다 조금은 더 많거든요. 그런데 구독자 수가 많다고 해서 시청자들이 많이 들어오지는 않아요. 물론 이제 유튜브에서도요, 약간 그 구글의 알고리즘이 딱히 사람이 구독하지 않고 있는 채널도 약간 그 관심 카테고리가 있잖아요. 그런 류의 비슷한 생방송이 있으면 그 폰으로 어플을 켰을 때 거의 제일 앞 화면이나, 그러니까 스크롤 안 내리고, 그리고 그 유튜브에서도 딱 브라우저에서 창을 열자마자 그 생방송 추천이 떠요. 아프리카 TV하고 약간 그런 비슷비슷한 거예요. 근데 이제 아프리카 TV는 그 예전에는 그런 자기의 그 자기가 찾는 카테고리 알고리즘이 없었어요. 찾는 알고리즘이 없었고, 그나마 그게 최근에 생겼죠. 그 For You라고 해가지고, For You라고 해가지고 조금 자기가 찾고 싶은 분야의 방송들을 좀 골라볼 수 있게 그렇게 설정해 놓은 방송들이 있어요. 그렇고요. 자, 오신 분들 업 버튼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그래서 오늘 제가 밥을 비벼 먹을 아, 이거 밥 비벼 먹을 정도의 소스는 안 된다. 소스가 좀더 소스를 많이 남겨놨으면 제 밥을 한 공기 정도 비벼 먹을 수 있을 것 같았는데 밥은 없네요. 일단 밥도 없어. 밥을 안 해놨어. 사실 소스가 좀 많이 남아야지 밥을 비벼 먹죠. 네, 오늘 뭐 블랙데이인데 참 해서 작년 블랙데이는 이제 성당에서 성금요일에는요 그 금육하고 단식을 해요. 그러니까 가톨릭에서 원래 대축일을 제외한 금요일에는 이제 원칙적으로는 금육일이에요. 대축일 때는 특별히 금육을 해제를 해줘요. 그런데 대축일엔 해제해줘요. 뭐 성문승천 대축일이라든지 뭐 이럴 때는. 그래서 웬만하면 이제 고기를 잘안 먹는데, 물론 이제 사회생활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불금에 막좀 약간 고기류를 조금 먹을 때도 있긴 있어요. 현실적으로. 하지만 근데 이제 1년에 두 번, 금육 더하기 단식을 해야 되는 날이 이제 사순시기에 시작되는 제이수요일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 못 박히는 거 기념하는 성금요일, 그 이틀은 단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작년 블랙데이 때 짜장면을 못 먹었어요. 짜장면은 못 먹어가지고 성당 가는 사람들 아마 작년에 다못 먹었을 거야. 작년에 다못 먹었고요. 그래서 내가 작년에 안 생긴 건가, 짝이? 그러니까 제가 여자 사람을 안 만나는 건 아니에요. 안 만나는 건 아닌데 그 여자 사람과의 관계가 애인은 아니라는 거죠. 아, 위로 추. 아유.
아, 네, 위로 고마워요. 그래서 작년에는 제가 짜장면을 못 먹어가지고, 그러니까 작년에는 가톨릭 신자들은 못 먹었어요. 작년이 성금요일이었거든. 제가 어저께 그 짜장면의 역사 할때 얘기 살짝 했었죠. 성금요일 때는 금육 더하기 단식이어가지고 짜장면은 못 챙겨. 그렇잖아요. 짜장면에 고기 들어가잖아. 그러니까 고기만 먹으면 되는 게 아니고, 근데 약간 그 금육의 범위가 좀 사람별로 기준이 살짝 달라요. 원칙적으로 고기 요리를 먹으면 안 되는 건데, 금육제라는 게 기본적인 원칙이 아마 고기 국물도 안될 거예요. 고기로 육수를 낸 것도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뭐 쇠고기 뭇국 이런 거못 먹는 거예요. 카레에 육류를 넣으면 못 먹어요. 그래가지고 가끔 이제 집에서 엄마가 요리할 때 꼼수를 써요. 카레에, 아, 이거 짜파게티요. 그 카레에 그막 쇠고기 돼지고기를 썰어넣는 게 아니고 홍합을 썰어넣어. 새우, 홍합, 해물을 넣어버리는 거예요. 해물을 넣어버리면 이제 나름 꼼수가 되는 거지. 그러면 그 카레 분말 자체에는 고기가 안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괜찮아. 맞아. 여러분들은 근데 짜장라면 어떤 거 제일 맛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짜장라면의 제일 대표적인 브랜드가 바로 요거 짜파게티잖아요. 토트넘 경기가 오늘, 근데 3시 때면 제가 오늘은 좀 힘들어요. 제가 오늘 아침에, 오늘 제가 오전 때 외출해야 돼가지고 오늘 컨디션 조절이 좀 필요해요. 그것 때문에 제가 뭐좀 사러 갔다 오느라 조금 이제 방송이 늦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아마 스포츠 중계가 힘들 것 같아요. 대신에 내일 새벽 한 5시 땐가 클레이튼 커쇼 선발 경기가 있어요. 다저스 경기 커쇼 선발이어 가지고 아마 그거는 방송할 것 같아요. 컷쇼 경기는 방송하고, 그리고 컷쇼 경기에 이어서 바로 1시간 정도 쉴수 있나? 그 9시 때에 그 이제 미국 그 세계 전역으로 중계를 타는 썬데이 나이트 베이스볼이 경기가 있어요. 그 썬데이 나이트 베이스볼 경기가 추신수 선수 출전 예상이 되는 거야. 텍사스 레인저스하고 휴스턴 애스트로스의 그 라이벌전이 썬데이 나이트 베이스볼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경기 아마 중계할 수도 있어요. 제가 썬데이 나이트 베이스볼을 웬만하면 중계를 하는 쪽을 할 거기 때문에. 네. 그 이제 썬데이 나이트여가지고 그 시간이 그 시간대는 경기를 하나밖에 안 해요. 그래서 그 주에 뭔가 좀그 주목할 만한 경기 이런 걸 약간 뽑아서 지정을 해줘요. 썬데이 나이트 베이스볼을. 그래서 많이 나오는 경기 중 하나가 그 양키스하고 보스턴 경기 그런 거 많이 걸려요. AINGELS 경기 중계는 별로 그 편성이 안돼 있는 것 같아요. 이게 그 한국인 선수들의 그 소속 팀이 우선 중계고요. 아무래도 그래서 뭐 미러키 브루어스도 가끔 경기 중계를 해줘요. 그 최지만 선수가 로스터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메이저리그로서는 아니지만 40인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중계는 해주고요. 네, 그거는 가끔 뭐 에릭 테임즈라도 나오니까. 그리고 그 피츠버그 파이어리츠도요. 아직 중계권이 있어요. 강정호 선수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피츠버그 경기도 중계권이 있는 거야. 그런 게 있고요. 다저스 경기는 거의 매일 해준다 보시면 돼요. 다저스하고 텍사스 레인저스는 거의 매일 걸려요. 그 류현진 선수하고 추신수 선수 소속팀은 거의 매일 걸려주고요. 토론토 블루제이스 경기도 거의 매일 해줘요. 언제 오승환 선수가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 구원투수의 특성상. 뭐냐? 그리고 류현진 선수도 원래 등판하는 날짜 아닌데 가끔 대타 출전 하더라고요. 근데 아마 오타니 경기가 한 번쯤은 걸릴 거예요. 이게 다저스가 LA 에인절스하고 매년 인터리그 4경기를 하거든요. 홈앤더웨이로. 그래서 그 매년 만나요. 에인저스하고 다저스는 그 지역 라이벌이어서. 그러니까 아마 이게 만약에 에인저스하고 인터리그 때 류현진 선수가 선발이 걸리면 아마 에인저스도 이게 약간 그 시선 주목 차원에서 오타니를 선발로 올릴 수도 있어요. 날짜를 맞춰서 서로 맞대결하라고. 아마 이벤트성으로 맞출 수도 있어, 둘이. 그래야 시청률이 올라가거든. 그래야 시청률을 뽑기 때문에 이제 썬데이 나이트 베이스볼 타이밍이 걸리거나, 근데 썬데이 나이트 베이스볼이 아니더라도 그 다저스 밤 경기 시간이요. 다저스에서 하는 밤 경기 시간이 보통 그 우리나라 시간으로 빠르면 한 10시? 빠르면 한 10시에서 11시 정도면 시작을 해요. 다저스 밤 경기가. 그래서 딱 우리나라 사람들이 보기 좋은 시간대잖아요. 그때가 그 점심 먹기 전후잖아요. 점심 시간 전후로 딱 중계를 해주니까. 그래서 한국 선수들이 서부지구 가는 걸 좋아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그 시간대를 제일 많이 보기 때문에. 응. 그때를 제일 좋아해. 그리고 일단은 서부지구가 교포들이 많아요. 서부지구가 교포들이 많아서, 그, 한국 선수들이, 한식당 이런 데 가고 싶을 때, 그럴 때도 찾아가기가 좀 편해. 그런 점에서 사실, 다저스가 아무래도 최적의 팀이기는 해요. 연고지만 따지면. 그러니까 그런 한국 선수들, 한국 사람 뭐 입맛에 맞는 음식 이런 거 찾는 거를 가장 쉽게 찾으려면 다저스가 제일 편해요. 다저스가 그런 건 최고야. 에인저스는 엄밀히 따지면 LA 옆에 애너하임이라고 있어요. 그 디즈니랜드 있는 도시 거기에 있어요. 그렇고요. 먹는 거는 한 20분에 끝나네. 20분 만에. 내년엔 솔로 탈출해야지. 건더기까지 다 집어먹어. 그러니까 소스가 이거밖에 없어서 밥을 못 비비겠어요. 원래 이거 이렇게 쟁반짜장급으로 나오면 밥 비벼야 되잖아요. 그리고 사실 제가 시간이 좀만 더 있었으면 아마 그거 했을 거예요. 그 짜파게티를 할때
면을 삶은 다음에 면수를 안 버려요. 면수를 안 버리고 그대로 프라이팬으로 이식을 하는 거예요. 프라이팬으로 면을 이식한 다음에 이제 거기다 불을 올리고 볶을 때, 그 다음에 팬에 올리고 거기다 스프를 넣는 거예요. 스프를 넣을 때 면수를 좀 많이 넣어서, 면수 많이 넣고 뭐 해물 같은 것도 좀 썰어 넣고, 그러니까 넣고 싶은 그 토핑들 있잖아요. 그 쟁반짜장 하듯이. 그 쟁반짜장은 보통 그러잖아요. 그 뭐냐, 좀뭐 부추도 들어가고 해물도 들어가고 하여간 그 각종 그 일반적인 짜장보다 그 약간 토핑 종류가 많잖아요. 물론 이제 쟁반짜장은 그런 거 있어요. 쟁반짜장은 1인분이 아니거든요. 하여간 그렇게 해서 만들 때가 있어요. 그렇게 만드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렇게 만들면 그러면 이거보다는 아마 양이 많았겠죠. 쟁반짜장 먹었으면 그 여유가 있었으면 그렇게 만들었을 텐데, 에, 집에 좀 도착이 늦은 것도 있고 좀 시간도 좀 많이 늦은 것도 있고, 그래서 오늘은 그냥 이렇게 1인분만 먹었어요. 그리고 사실 이따가 낮에 제가 외출을 해서요, 또 이제 뭐를 먹을 약간 예정이 있어가지고 사실 약간 그것 때문에 지금 약간 그 식사량을 조절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 귀찮아서 대충 먹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 제가 아까 사진 찍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좀 비주얼 있게 사진을 찍어서 SNS에 올려야 되겠다. 약간 그런 생각이 있는 거야. 뭐, 그런 게 있고, 잠깐만요. 저 이거 이제 물좀 마시고. 아, 물이 왜 이리 맛있지? 입맛이 늙은 건가? 잠깐만, 제가 그릇만 좀 저기 싱크대에 좀 갖다 놓고 올게요. 물론 뒷정리는 방송 끝나고 해야 되겠지만, 잠깐만.